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가방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제돈 주고 샀습니다. 새해가 이렇게 오고, 제 자신에게 한해 동안 고생한 선물 합리화죠. 이것을 제가 바로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두께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눕힌 상태거든요. 눕힌 상태인데 이폭 자체가 상당히 깊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렌즈는 아니겠지만 렌즈를 세워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양의 렌즈와 카메라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거죠. 촬영을 한번 나가게 되면은 뭔가 2, 3% 수납이 부족해가지고 가방을 결국 한개더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하려고 일부러 좀큰 사이즈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폭은 상당히 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세워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크기는 아니에요. 중형 가방보다 약간 더큰그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지금 35mm 렌즈다 보니까 좀 원근 때문에 얘가 엄청 크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옆에 딱 붙여보면은 일직선 저와 똑같이 붙여놓으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폭은 상당히 깊고, 그리고 높이는 중형 가방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에 제가 스펙을 봤는데 2kg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들어보면 2kg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싱크탱크 포토를 만드는 회사 유튜브 공식 채널이죠. 회사에서 이 가방을 소개를 할때 뭐라 그러더라? 한몇 시간 동안 이렇게 메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가방을 맨지 몰랐다.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밀착성이 좋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한 거겠죠. 그리고 이 택에는 뭐 수납이라든지 보증서라든지 그런 게막 영어로 써 있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가방 열 때, 여기까지가 딱한 개네요. 딱 뒤집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런 왜 주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거는 주면 쓰레기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싱크탱크 포토에서 나온 가방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홍보물 형식으로 놨는데, 마치 유료 결제를 했는데 광고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시그마 아트 50mm 1.4렌즈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와, 넣었는데 들어갔어요. 지금 안 보이시죠? 렌즈가. 한요 정도 남습니다. 시그마 아트 35mm 1.4렌즈. 그러니까 소니 마운트 같은 경우는 여기 폭이 좀더 길거든요. 일반 DSLR 렌즈보다. 근데 이렇게 넣어도 세워서 들어갔어요. 네, 이러면 이제 렌즈를 상당히 많이 수납을 할수 있게 되겠죠. 먼저 세로 그립이 장착이 된 카메라인데요. 대부분의 세로 그립을 안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긴 하죠. 카메라 가방이 안 들어가서 잘안 쓴다, 있어도 안 쓴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갑니다. 네, 말끔히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유가 상당히 한이 정도가 더 남아요. 그래서 DSLR에 그런 세로 그립이 있는 카메라까지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면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플레이트까지 지금 장착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를 하나 더 넣어볼 건데, 이건 세로 그립이 없는 카메라죠. 넣었습니다. 와, 이거 이러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 카메라 두개 여기 딱 들어가는데 이만큼 남았어요, 지금 벌써. 그리고, 예, 렌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70-200도 넣어봐야 되겠죠. 70-200은 무거우니까. 될수 있으면 센터로, 예. 센터 쪽으로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도 한 번씩 찍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카메라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넣고, 이제 시그마 아트 85mm 이거 엄청나게 큰거다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들어가요. 예, 이게 지금 가방이 딱 닿잖아요. 그러면 얘가 딱 닫힙니다. 얘가 약간 튀어나오고 했는데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도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조정할 겁니다. 제가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도 뜯어내고 여기다가 넣고, 플래시 같은 경우는 동시에 두 개를 쓸 때도 있거든요. 한개 넣었죠.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위에다 살짝 올려주고, 그리고 플래시를 하나 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플래시가 두개 들어갔어요. 네, 폭이 깊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하나 두 개가 남았죠. 뭐는까요? 렌즈, 네, 렌즈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넣고, 그다음 여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방수팩이죠. 방수팩이라든지 필터, 방수팩도 들어 있습니다, 이 가방 안에. 그래서 이렇게 넣고 활용하면 될것 같네요. 와, 이렇게 딱 해도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데는 이제 메모리 카드라든지 추가 배터리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텐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넣고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잔뜩 넣어놓고 설명서는 하나도 없네요. 어쨌든 간에 예. 얘는 이제 삼각대를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에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장점이냐면은 삼각대를 넣었을 때랑 뺐을 때랑 무게 쏠림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측면에서 체결되게 된 삼각대들 같은 경우는 넣었을 때 무게중심이 다르고 뺐을 때 무게중심이 달라요. 그래서 장기간 걸으면서 사진을 찍으시는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은 무조건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삼각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가방을 고르는 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합을 하면 이 카메라 가방의 가격은 20만원. 근데 20만원 값어치를 하고 남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단함, 그 이름이 하드 드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방을 장비를 놓고 바닥에 딱 놨을 때 그 안정감 자체가 진짜 마치 캐리어 가방을 이렇게 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냥 딱 서 있습니다. 정자세로. 그래서 이런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방수팩은 일단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이런 가방이 방수팩이 안 들어있으면 욕 돼지게 먹죠. 그리고 이제 삼각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운데다 센터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사용할 때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든 간에 무게중심이 어디 하나로 쏠리지 않고 그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입자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밀도가 좁은 그런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방울을 정말 잘 튕겨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테스트 안 해봤고요. 네, 나중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네. 일단 매봐야지 이제 어느 정도 편하고 밀착감이 있고 촬영자를 편하게 해주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가방이 안 편하게 되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고 어깨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건 그대로 결과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좀 더 참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남겨놓고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방이 좋지 못하게 되면 그 전에 에너지를 벌써 다 소진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런 보조적인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을 한번 써보고 좀 많이 걸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